옆 돌리기. 차례 선수가 지금까지 단식 4번 싸워서 2승 2패인데 에버리지가 1점대. 지금 너무 좋았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지금 남자 선수들의 힘 배합보단 좀 강해요, 지금 공은. 그리고 두께도 조금 더 얇고 자신 있게 노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런 선수는 자기가 할줄 아는, 본인 스스로가 할줄 아는 거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나중 가서는 이거보단 좀더 두꺼운 두께에 속도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할수 있는 거를 다 보여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아, 좋아요. 그러니까 공이 차일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이 잘 굴러간다라는 느낌보다도 상당히 파이팅 있게 가는 공들이 네,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워낙 뭐그 오늘 나오진 않지만 김배환 선수도 그렇고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차일런 선수도 그렇고 두께라든가 어떤 공을 맞춰내는 능력은 최고잖아요. 그렇죠. 3쿠션 지금으로 다시 넘어온 지 불과 얼마 시간이 안 지났거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걸 완전 두께의 승리 아니에요? 네, 1족구를 두껍게 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할수 있는 거를 딱 하고 있어요. 근데도 저렇게 잘 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거보다 좀더 두꺼운 두께가 편할 거거든요. 회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네.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김구로 위원이 차일람 선수의 지금 스트로크를 정말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네. 가지고 있는 그대로. 네. 정말 잘합니다. 두께 스피드. 네. 앞 돌리기 됐어요. 연장 4점. 정말 다음 건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LPBA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이 는 선수를 꼽자면 무조건 차이런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이런 선수가 초창기 때 보여줬던 그 3쿠션에 대한 이해도는 정말 떨어졌었거든요. 맞아, 마크 드로잉. 아, 지금 속으로 그랬어요.